아바냐 바라밀. 아바냐 바라밀. 네, 먼저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내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 사성제를 바로 알고. 팔정도를 실천하며.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십바라밀도 실천하여. 우리도 부처님처럼. 보현 행원으로 보리 이루리. 네, 감사합니다. 오늘 19기 불교대학에서 오셨습니까? 불교대학에서 오신 분 손 들어보시. 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 손 들어보시. 네,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은 이따가 큰스님 기념관에서 새신도 환영법회가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신도 안내팀에서 잘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가슴에 이슬이 맺히는 사람이 되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 고독원에 계실 때 한 농부의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새벽마다 중생들을 살펴보신다는 얘기 들으셨죠? 그러니까 제 본문을 꾸준히 들으셨던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새벽마다 항상 중생들을 신통력으로 선정에 든 상태에서 신통력으로 내가 오늘을 누구를 찾아갈 것인지를 살펴보셨습니다. 그렇게 살펴보신 결과 한 농부를 찾아가야 되겠다. 농부의 계급으로는 바라문이었어요. 그 농부를 찾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농부를 찾아갑니다. 농부를 찾아가 보니 농부는 밭에서 논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논에서 농사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봄에 농사 준비를 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전반적으로 땅을 고르고 이 그동안 겨울 동안 무너진 부분 그런 부분을 정리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쟁기질을 합니다. 쟁기질을 해서 땅을 한번 갈아엎어 놓는 거예요. 갈아엎어 놓음으로써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위에다가 뭐 퇴비를 뿌리거나 그렇게 하기도 하죠. 그렇게 농사 준비를 하기 위해서 땅을 다지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저는 제 전화기에 알람이 울리는 줄 알고 아까부터 알람이 울려서 네, 알람 기도 시간에 알람을 좀 맞춰놓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주의를 기울이게 되네요. 알람 소리가 날 때마다. 알람은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열심히 하라는 채찍질이기도 하네요. 그 시간 지켜서 잘 기도하세요 하는 채찍질이기도 해요. 부처님께서 우리를 채찍질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졸린 분들을 위해서 알람 소리가 한번 울려준 것 같아요. 이제 졸리지 않으시죠? 네. 그래서 그 농부를 찾아가 보니까 농부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부처님께서 가까이 다가가도 뭐 인사도 하는 동 마는 동 하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가까이 다가가서 바라문이요, 지금 당신은 뭘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농사를 짓기 위해서 터를 다지고 있습니다. 농토를 다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부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터를 달지 않으시고 그냥 돌아서서 왔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부처님께서 오시는데 위대한 분이 오시는데 맞이해서 인사도 하지 않으시고 그러면 약간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으시고 아직 그 자리에 오십니다. 그리고 또 한참 있다 또 가십니다. 가시면은 이 농부가 또 여전히 뭔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라문이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지금은 쟁기질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 또 부처님은 돌아서서 그냥 오십니다. 또 그 다음에 가니까 이번에는 모내기를 하고 있었어요. 바라문이요,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모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며칠 뒤에 다시 가면은 이번에 뭘 할 것 같아요? 농사의 사이클을 잘 모르시죠? 이번에는 김을 메고 있어요. 김을 맨다는 뜻이 뭔 뜻인지 아세요? 김을 맨다고 하니까 어떤 분은 아니 김을 어디다가 맨다는 겁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김을 맨다는 것은 그 땅에 잡초를 뽑는다는 뜻이에요. 잡초를 뽑는다는 것을 왜 김을 맨다고 하는지 그것도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는 김을 메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또 더 이상 얘기하지 않으시고 또 돌아섭니다. 그 다음에 또 가서 보니까 이번에는 새들이 많이 날아오니까 참새를 쫓기 위해서 줄을 매달고 허수아비도 매달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바라문이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예, 새들을 쫓기 위해서 지금 허수아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수위가 아주 임박했습니다. 그런데 추수철에 어느 날 갑자기 태풍이 불었어요. 태풍. 인도에 오는 태풍은 뭔지 모르겠네요. 태풍의 이름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태풍이고 미국에 자주 오는 것은 뭡니까? 뭐 사이클론입니까? 이렇게 태풍의 이름은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그 태풍에도 장명을 합니다. 태풍의 장명은 누가 하는지 아세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태풍마다 이름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태풍 이름 뭐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매미. 매미 있어요. 저는 태풍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태풍 이름이 있어요. 에그니스. 에그니스 기억나세요? 그때가 1981년도 예. 태풍 에그니스로 인해서 제가 다니던 중학교에 이 물이 엄청나게 샜어요. 뭐 보통 학교에 보면은 국기가 있잖아요. 국기가 개양된 데까지 물이 차올랐으니까 엄청나게 차올랐었죠. 그때의 태풍 이름이 에그니스예요. 그래서 다른 태풍은 잊어버려도 그 이름만 안 잊어버려요. 에그니스는 아그네스라고 그러죠. 아그네스는 아마 천주교의 성자 이름일 거예요. 성녀 이름인가요? 성녀 이름일 거예요. 어떤 성녀 이름을 태풍 이름에 붙였어요. 어쨌든 태풍은 어느 나라에서 이름을 짓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어쨌든 그런 태풍이 왔어요. 태풍이 와가지고 그 농터를 완전히 쓸어버렸어요. 그래서 마치 처음부터 농사를 시작하지도 않았다는 것처럼 시침이 뚝 떼고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완전히 물속에 잠겨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물속에 잠겨서 휩쓸려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그걸 가서 아침 이제 태풍이 지나가고 난 뒤에 내 농토가 어떻게 됐는지 찾아가 봤겠죠? 당연히 찾아가 봤을 겁니다. 찾아가서 보니까 완전히 허무하게 모든 것이 다 쓸려가 버린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걸 멀리서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곳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농부여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 바라문이여 뭘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바라문이 지금 태풍이 내 농토를 완전히 쓸어가 버린 것을 보고 망연자실해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볼 때 지금 더 중요한 것은 곡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살찌우는 양식입니다. 그 마음을 살찌우는 양식이 없어지지 않았다면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개송을 읊어주십니다. 법구경 59송이 아니라요. 216송입니다. 216송. 화면에는 아직 안 나올 필요 있겠네요. 이게 59송이 아니라 216송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법구경 이야기까지 포함되어 있는 책
법구경은 실질적으로 부처님께서 언제나 그 법구경 안에는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다시 말해서 부처님은 개송을 읊으실 때 그냥 개송만 읊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법구경 개송에는 다 사연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연이 바로 그 사연이었어요. 이 네, 216송이었습니다. 216송인데 제가 이걸 받아서 적고 적을 때 그 페이지 수를 써버렸어요. 책의 페이지가 바로 59페이지였어요. 59페이지에 있는 216송인데 59송이 되어버렸습니다. 216송입니다. 예, 이 개송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가래가 슬픔을 낳고 가래가 두려움을 낳는다. 가래에서 벗어나면 슬픔이 없는데 어찌 두려움이 있으랴. 부처님께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한다면 너는 지금 곡식을 잃는 것 이상으로 네 마음의 양식까지 잃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 개송을 읊어주시니까 그 바라문이 바로 수다원과를 성취했다고 합니다. 수다원이 뭔지 아시죠? 금강경 제9분에 나오죠. 수다원은 성자의 네 과위 중에 첫 번째예요. 네 과위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라고 들으셨죠? 아라한은 더 이상 무학이라고도 합니다. 무학은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아라한은 완성된 상태이고요. 수다원은 흐름에 든 상태예요. 흐름에 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흐름에 들기 시작하면은 흐름에 들었다면은 더 이상 후퇴는 없다라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수다원과를 성취했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 농부를 계속해서 찾아간 것은 바로 이 농부가 수다원과를 성취할 인연이 있음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농부에게 아주 중요한 인연이 그때 온 거예요. 이분이 공부를 하게 되면 그야말로 성취할 인연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봄부터 가을까지네요. 봄부터 가을까지 고비고비마다 한 번씩 이 농부를 찾아간 거예요. 농부를 찾아가서 이 농부가 깨우침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부처님께서 이 농부에게 구구절절 주구장창 뭐 법문을 설했습니까? 그렇지 않으셨죠? 가볍게 묻고만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베푸는 방법은 바로 이러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저만 해도 막 이렇게 드립다 주입식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좀 지겨우실 것 같아. 네, 우리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인연에 따라서 가볍게 터치하듯이도 하고 자세히 설명하기도 하고 그렇게 여러 방법으로 인연에 따라서 설법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저는 바로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다고 생각해요. 성지급한 스승은 바로 가르쳤겠죠. 왜 그것도 모르냐고 다그치기도 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봄부터 가을까지 사실상 진도도 나가지 않아요. 계속 똑같은 것만 되물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농부가 수다원과를 성취하게 됐잖아요. 바로 그렇게 가르치시는 방법, 그것이 바로 저는 중생을 수순하는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현행원법 제9분, 제9분은 바로 중생 수순분이잖아요. 중생을 수순하자라는 뜻이에요. 수순한다는 게 뭐냐? 수순한다는 거. 수순한다는 말이 좀 어렵잖아요. 따를 수자에다가 따를 순자예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번역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 각도에서 생각하고 다른 사람한테 자문도 구했고 그런데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한테. 당신이 생각하기에는 섬긴다라는 말이 제일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저도 옳거니 섬긴다가 제일 적당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중생을 섬긴다. 딱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수순과 제일 비슷한 우리말은 저는 섬긴다는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생을 섬기는 자세,
중생을 섬기는 자세가 바로 보현행음품의 제9분입니다. 그래서 이 농부에 대한 부처님의 자상한 가르침, 그것이 저는 중생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생 수순분, 우리 보현행자의 소원, 우리 큰 스님의 보현행자의 소원 수순분 중에서 아주 짧은 몇 문장, 두 문장이네요. 같이 읽으실까요? 우리 두 번째 문단이죠. 부처님을 큰 나무에 비유하오면 중생은 나무의 뿌리요, 보살은 꽃과 과실이시옵니다. 만약 나무 뿌리에 물을 주면 어찌 지혜의 꽃과 과실이 무성하지 않겠사오며 열애이신 나무가 환희로 장엄하지 않으오리까. 이 비유를 보니까 나무는 열애네요. 중생은 뭐라고요? 나무 뿌리죠. 보살은 꽃과 과실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무 뿌리와 꽃과 과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나무, 이 나무가 분리되어 있습니까? 하나입니까? 사실은 하나네요. 그래서 중생과 보살과 부처님이 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을 수순한다고 하지만, 중생을 수순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중생을 수순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을 수순하는 거예요. 부처님을 섬기는 거라는 겁니다. 부처님을 섬기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나를 섬기는 것이거든요. 내가 중생이라고 하면 나를 섬기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보살의 자세는 중생이든 부처든 똑같은 마음으로, 평등한 마음으로 수순하는 것, 평등하게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평등하게 섬기는 마음이에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중생을 평등하게 섬기는 마음이 바로 보현행음품 제9분, 중생 수순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마음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실천하기 위해서 저는 네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로, 이슬이 맺히는 사람이 되자. 이건 좀 시적으로 제가 써봤습니다. 제가 이슬 맺힌 사람이 되자라고 했는데 이슬이 맺히는 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이슬이 맺히는 사람이 되자. 이슬이 맺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시를 한편 읽어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다가 시를 좀 띄워주세요. 띄워주셨네요. 네, 이슬이 맺히는 사람. 이 시는 오랜만에 시 읽어보시죠. 아니, 저 때문에 좀 자주 읽으시기도 했죠. 제 별명이 시 읽어주는 스님이랍니다. 이거 그 제목을 들어보니까 책 제목도 그렇게 썼어야 되는 것 같아. 책 제목을 뭘로 할 것인지를 상당히 고민했는데 시 읽어주는 스님이 좋았는데 그 생각이 왜 그때는 생각이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이슬이 맺히는 사람 다시 읽으시겠습니다. 제목부터 읽으시겠습니다. 이슬이 맺히는 사람 정호승. 다행이다. 내 가슴에 한이 맺히는 게 아니라 이슬이 맺혀서 다행이다. 해가 지고 나면 가슴에 분을 품지 말라는 당신의 말씀을 늘 잊지 않았지만 언제나 해는 지지 않아 가슴에 분을 품은 채 가을이 오고 결국 잠도 자지 못하고 새벽길을 걸을 때 감사하다. 내 가슴에 분이 맺히는 게 아니라 이슬이 맺혀서 감사하다. 나는 이슬이 맺히는 사람이다. 정호승 시인이 젊었을 때 생각해 보니까 분이 맺혀서 살았어요.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뭔가 잘못된 것 같고 정치도 잘못된 것 같고 사람들은 다 삐뚤어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분이 맺혀서 살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마이크가 약간 반응을 보이는 것 같네요. 여러 가지로 잠을 깨시라고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분이 맺혀서 살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스스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또 들었을 무렵, 그때는 이미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어요. 여기서는 가을이라고 했던가요? 가슴에 분을 품은 채 가을이 오고, 이 가을은 약간 중년쯤 됐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청년층 분노의 시기를 지나서 가을쯤 중년의 시기가 오니까 그때까지도 잠도 자지 못하고 새벽길을 걸을 때였어요.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언제부턴가 나는 분이 맺히는 것이 아니라 한이 맺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이슬이 맺히기 시작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부처님의 태도가 바로 가슴에 분이 맺히는 것이 아니라 이슬이 맺히는 상태라고 생각해요. 그럼 농부에게 봄에서 가을까지 왜 찾아갔겠어요? 그 부처님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앞날을 내다보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는 저는 전설이라고 생각해요. 그 농부가 결국 가을에 태풍으로 인해서 곡식을 다 잃어버릴 것을 미리 아시고 그렇게 찾아갔다고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전설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그 농부를 찾아가는 마음은 저는 연민의 마음, 다시 말하면 이슬이 맺히는 마음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잘못된 것을 보았을 때 또는 이 세상이 슬픈 광경을 보았을 때 그때 우리는 이슬이 맺혀야 된다. 가슴에 이슬이 맺혀야 된다. 가슴에 이슬이 맺히면 그분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바로 보살심 아니에요? 그리고 도와드리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보살행이죠. 보살행 어려운 거 아닙니다. 사실은 간단한 것일 수도 있어요. 보살심. 다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가슴에 이슬이 맺히잖아요. 그 보살심으로 보살행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보살행을 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보살행을 할 뿐이에요. 그것의 결과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살행을 한다는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냥 그에게, 당사자에게 필요한 것을 해드릴 뿐.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금강경의 요지입니다. 금강경을 어렵게, 어려운 용어로 이야기하자면 한없이 어렵게도 말씀드릴 수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와줘야 될 사람을, 도와줘야 될 대상을 내가 열심히 도와주지만 내가 도와준다는 생각, 대가, 도와주고 나서의 대가 이런 걸 일체 바라지 않고 오직 도와주기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그 바탕이 무엇이냐? 저는 그걸로 봤다는 거예요. 이슬이 맺히는 것이다. 정호승 시인이 참 시적으로 잘 쓰셨죠? 그래서 이분이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사람들이 아파하는 것을 보고 나도 같이 슬퍼하더라.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더라. 심지어는 남이 나쁜 짓을 해도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더라. 아,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나쁜 짓을 해서 악업을 짓고 있을까? 정말 그 악업 때문에 나중에 저분이 고생하고 고통을 받을 것을 생각하니 참 눈물이 난다. 내 가슴에 이슬이 맺히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그렇게 되지 않고 분노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불자의 태도는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태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응징을 할 때도 있잖아요. 응징을 할 때도 바로 이런 마음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 이슬이 맺히는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징을 할 때도 아, 저분이 나의 응징을 받아서 또는 사회의 응징을 받아서 법의 응징을 받아서 개과천선하기를 그리고 업장을 소멸하고 부디 행복의 길로 가기를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응징을 할 때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불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을 전혀 벌 주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벌 줄 때 우리 율장을 보면은요, 부처님은 진짜 벌 주기 위해서 벌 주지 않았어요. 그가 옳은 길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사실 율장에 보면은요, 응징하는 것보다 용서하는 게 훨씬 많이 나와요. 우리는 막 율장이 계율이 엄청 엄격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서리같이 엄한 계율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실제로 율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부처님의 따뜻한 마음이 그대로 읽힙니다. 다시 말해서 부처님은 가슴에 이슬이 맺히는 사람의 대명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제자인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가슴에 이슬이 맺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은 뭘 해야 되느냐? 이슬이 맺힌 상태에서 우리는 봉사활동, 보살행을 해야 됩니다. 봉사활동을 해야 됩니다. 보현행원품 수순본,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우리 법회보의 왼쪽에 있습니다. 왼쪽 밑에서부터 두 번째 단락,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자 바로 다음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러 가지 중생들을 내가 다 수순하여 가지가지로 받아 섬기며 가지가지로 공양하기를 부모님과 조금도 다름없이 받들되 병든 이에게는 어진 의원이 되고 길 잃은 이에게는 바른 길을 가리키고 어두운 밤중에는 광명이 되고 가난한 이에게는 보배를 얻게 하나니 보살은 이와 같이 평등히 일체 중생 이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법우 형제님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봉사활동 하시잖아요. 우리 합창단도 음성공양을 올리는 거, 우리 많은 법우님들에게 또는 부처님께 음성공양을 올리는 거, 이거 봉사활동입니다. 사회자님도 봉사활동이고, 우리 큰스님, 우리 스님들께서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함께 법회에 임하는 것, 저는 이건 또 역시 봉사활동이고요. 그리고 우리 법우 형제님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늘 아침에 우리 법회보를 적어주시는 거사님 보니까 본인도 세 가지를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거의 1인 3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 불광 법우 형제님들은 거의 1인 3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살행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절에서뿐만 아니라 또 개인적으로 하는 보살행도 많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슴에 이슬이 맺히는 사람이 해야 할 실천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환경보호와 생태유지에 힘쓰자. 환경보호는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만 그냥 개발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많은 다른 생명체를 해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 인간들이 편리해지기 위해서 굴을 뚫어서 터널을 만들어서 진짜 강원도까지 순식간에 달려가더라고요. 강원도 가다 보면 진짜 저기 삼척이나 저 양양까지 가려면 터널이 몇 개 되던가요? 엄청나요. 터널도 길기도 길어요. 뭐 10km, 20km가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 긴 터널을 뚫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생명체를, 그 땅 속의 생명체를 그 목숨을 앗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생태계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걸 일체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고요. 우리 문명도 계속 발전을 해야 되니까 어쨌든 그것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명의 발전과 생태의 유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코로나 같은 재앙이 주기적으로 닥칠 거예요. 그리고 주기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와 생태유지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중생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 왜 중요하냐면요, 내가 몸이 튼튼하고 내 마음이 정정하고 내 마음이 바르게 서야 보살행도 하게 되는 것이고, 남이 보살행을 하게 되면 그것도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 내가 베푸는 것이 다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중생을 잘 보살피는 사람이 보살행도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마음도 쓸 수 있어요. 붓다도 될 수 있어요. 불성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라는 중생을 함부로 오는 사람은 방금 말씀드린 것 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반야심경의 첫 문장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늘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게 뭐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면 내 몸을 사랑하는 것, 내 마음을 사랑하는 것, 또 내 몸의 한 부분인 내 눈을 사랑한다면 눈을 너무 혹사시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 귀를 사랑한다면 좋은 음악 듣고 나쁜 말 함부로 듣지 않고 좋은 음악을 듣거나 또는 산호에 가서 새소리를 듣거나 이런 것은 다 저는 귀를 위해서 좋은 것이에요. 좋은 냄새를 맡, 향을 맡는 것, 그런 것도 마찬가지. 내 코를 위해서 봉사해 주는 것이죠. 이렇게 내 안의 중생, 나라는 중생을 잘 수순해야 됩니다. 나를 잘 섬기는 것으로부터 보살행은 실천돼요. 그래서 관자재 보살 같은 보살님, 보살님의 대명사인 관자재 보살, 관세음 보살님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네. 보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많이 됐네요. 그래서 바로 가슴에 이슬이 맺히는 사람 또는 보현행원 품에 중생수순분을 실천하는 이는
네 가지를 실천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슴에 이슬이 맺히는 사람이 되자. 두 번째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자. 보살행을 열심히 하자. 세 번째, 환경보호와 생태유지에 힘쓰자. 네 번째, 나 자신을 소중히 하자. 이 네 가지로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시 한 편 감상하겠습니다. 해담 치익선 스님의 스스로 성취하기를 꿈꾸어라. 낙자업인의 스스로 성취하기를 꿈꾸어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남의 재물을 공으로 얻으려 하지 말라. 내 복이 아니면 저절로 사라지나니 스스로의 힘으로 가업을 성취하며 끝없이 취했어도 영영 사라지지 않으리. 나무의 재물을 공으로 얻으려 하지 말고 우리는 그런 걸 끊임없이 바라잖아요. 로또 당첨되기를 바라잖아요. 그건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건 꿈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로또를 전혀 사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로또를 사면 그것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거 아세요? 로또 복권 기금으로 불우이웃을 도와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사시려면 사세요. 근데 이걸로 내가 뭔가 집안채 마련하겠다. 그건 쉽지 않습니다. 내가 이걸 재미로 샀는데 이것이 불우이웃도 돕는다더라. 그런 마음으로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 복이 아니면 저절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복을 받는다 생각해야지. 내가 저금 통장에서 써야지 갑자기 내게 저금 통장에 뭔가가 뭐 갑자기 공이 막 여러 개 쳐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차근차근 모아야 저금 통장에 저금이 쌓이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는 훨씬 더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에요. 여행을 바라는 사람, 그 여행으로 망합니다. 쉽게 들어온 재물, 쉽게 나가게 돼 있어요. 자, 우리 해담 지익스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스스로의 힘으로 가업을 성취하면 끝없이 취했어도 영영 사라지지 않으리.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 가업을 성취하는 건 뭐냐? 물론 일을 열심히 하는 것 되죠. 한편으로는 복을 짓는 것도 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복을 짓는 가장 중요한 방법, 바로 보살행을 실천하는 것이죠. 봉사활동 열심히 하는 것이 바로 복을 짓는 가장 좋은 방법일 거예요. 해담 치익 스님의 스스로 성취하기를 꿈꾸어라 라는 시를 읽으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불광 신행 4단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불광을 믿자. 불광을 알자. 불광을 지키자. 불광을 살자. 불광 불광 화이팅! 불광 불광 화이팅! 네.